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좀 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탈북하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어느 목회자님이 하신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북에서 또 삶의 힘겨움 때문에 넘어온 분들이 참 많죠. 그걸 보통 우리가 사회적 용어로 탈북자라고 합니다. 뭐 혹시 이 가운데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 힘겨운 삶을 겪은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하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탈북인들 목회하는 목사님이 일단 그분들의 고통을 안 듣는데요. 뭐 속으로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싶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들으면, 사연이 수천 가지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듣질 못한대요. 격하게 겪어왔던 그 험한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비참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도 너무 비참해서 그걸 다 듣고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딱두 가지밖에 안 한대요.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읽히고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도록 기도만 시킨대요. 말씀을 읽히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자체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단 꾸역꾸역 채워지고 들어가서 기도로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경험하고 그 들으나 마나 힘겨웠을 그 내용들의 삶이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도들이 100명이 힘들면 100명의 사정과 고통을 다 듣다 보면 하나도 해결하는 게 없었는데, 그거 다 헤아려 주고 사정 들어 주고,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다 협회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방식이 틀리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목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 돌아보면 자기는 그 사정 다 100명이면 100명의 사정을 다 헤아리고 들어줬는데 정작 옳게 해결하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건네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결국 목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구나. 목회 현장은 성도들인데 그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무지막지하게 말씀을 익히고 내일부터 뭐예요? 시편이요, 시편. 내일부터 150편의 긴긴 이제 여정이 또 새로이 시작이 되죠. 또 하나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회 방법이어야 되겠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건네듣고 그런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갈라디아가 아니고 이 골로새서 9절에서 14절까지. 근데 오늘 14절까지도 제대로 갈까 모르겠습니다만, 14절까지 준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왜 먼저 기도를 했을까요? 자, 물리적으로 에베소에서 또 그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몸이에요. 그러면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형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기도로 포화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다 오면 많은 사연이 쌓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들은 이야기와 현장을 이 기억과 추억 속에 착착착 쌓아요. 그리고 그게 스마트폰에 사진첩으로도 쭉 연도별로 지역별로 쭉 정리가 되고 남습니다. 요즘은 참 우리가 놀라운 세상을 살잖아요. 내가 굳이 정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날짜 또 지역까지 다 스크랩을 스스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거기에 사연이 기억이 되고 또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에 올라와요. 그리고는 사진첩을 넘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선교지를 출발하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하고 출발해요. 근데 정작 다녀와서 거기에서 걸러지고 거기에서 쏟아 나온 그 사정과 형편과 고통과 이야기들은 묶어가지고 별로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선교 갔다 오면 그 선교 갔다 온 그 주간 금요일 밤은 선교지에서 길러진 또 걸러 올린 모든 사진들을 쫙 이 화면에다가 열어가면서 우리가 감사와 함께 기도를 하는 습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가본 적도 없고 그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나 보면 오늘 제목이 뭐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두 가지 차원의 기도예요. 기도에도 단계별이 있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 기도했다와 구하노니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이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말은 규칙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기도를 얘기한다고요? 규칙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세 번 기도하는 걸로 알잖아요. 성경에도 그 신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오후에 제사 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몇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근데 이 세 번을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인데 웬만한 신심이 열심인 유대인들은 우리도 제사장 같은 삶을 살자라는 차원에서 자기네들도 정오가 지나면 기도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관습이 돼서 규칙이 돼서 몇 번 기도를 해요? 세 번 기도를 해요.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고향 쪽으로 창문을 열고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직 농익지 않을 때에는 조금 자유로운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신앙이 조금 농익어야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농익을수록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신앙이 아직 얕을 때에는, 어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무 때나 어디서나 다 무소부지하시고 기도 받으시는 건데 굳이 뭐, 시간을, 장소를 그렇게 규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다, 기도 받으시나 뭐. 잘났죠. 저도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저도 그러고 까불어는 때가 많았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의 고전을 읽다 보면 공통점이 진짜 기도로 한 시대를 물줄기를 틀고 변곡점을 가져다 주었던 대가들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믿습니까? 예. 특세만 나오지 말고, 예, 지금부터 워밍업에 들어가야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부터 새벽에, 6시가 무슨 새벽이에요, 사실은. 조금 이른 아침이지. 예? 이것도 빨리 이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관습이 되니까 쉽지 않네요. 예, 지금 특세 몇 시예요? 6시죠? 예, 그게 무슨 새벽이에요? 조금 이른 아침이지. 이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번 특세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다 전환하세요. 예,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 부득이한 경우도 접고, 그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이번 특세부터 오프라인으로 다 전환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정말 몸으로 먼저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를 얘기해요. 쉽겠어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부자연스러워서 갈 수도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규칙적인 기도를 해요. 이건 기도의 규범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어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나요?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성경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이 구한다라는 말은 그 현장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구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차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지금 위기와 흔들리는 지점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무역 통로이다 보니까 신지식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기질상 새로운 지식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의 혼합주의가 찾아오고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믿는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은 방임주의에 빠졌습니까? 금욕주의에 빠졌습니까? 금욕주의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보다 뭔가를 조금 더 자기를 학대하고 고달프게 하고, 금식도 남이 10번을 하면 나는 15번 하고, 이런 인간적인 열심을 밀어붙이는 조짐들이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이 득세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골로새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보이지 않는 위기로 알아차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알고 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기도예요. 자, 첫째는 그 대상을 향한 무슨 기도?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 두 번째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그 대상에 뭐를 정확히 알아서? 필요를 정확히 알아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뭘로 채우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로 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땐 지혜란 뭘 얘기하냐 하면 정신적으로 탁월한 상태를 얘기해요. 지혜. 정신적으로 탁월한 상태. 두 번째는 이 지혜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총명.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채워지기를 구했대요. 총명은 뭐냐 하면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꿰뚫는 힘. 이게 총명이에요. 아, 저 사람 총기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떤 뭐 정보나 지식을 잔뜩 많이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질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꿰뚫는 힘을 가졌다 그 뜻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얘기라도 결국 그 얘기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아는 힘. 그리고 지혜는 정신적인 탁월함. 그런데 이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죠?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신령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만 깨달아지는 지혜를 총명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논리성 있는 어려운 설교를 해도 아무 학식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딱 깨닫는 사람이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설교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읽다가도 못 알아채는 분들이 많고 그게 어떤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채우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진 것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이 통제가 돼요. 주야로 돈을 묵상하는 자는 너무 정중하게 얘기했나요? 주야로 돈만 묵상하는 자는 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 주야로 정치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기암할 일이 어디서 저런 발상이 나왔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귀하로 그것만 묵상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가득 채워진 것이 그 사람을 통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뭐가 우리를 통제하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핸들링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이 악을 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플레루라는 말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개념을 썼는가 하면 그 안에 채워진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을 외우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언어가 달라져요. 네. 아이 오늘도 날씨가 이래. 그러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가 오늘은 숨바꼭질을 하시네요. 아, 뭐 이런 이런 문해적이고 창조주가 내 의식의 주체가 되는 시어들이 풀풀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 뭘로 내용이 채워진, 지혜와 총명이 내용으로 채워진.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총명? 아니에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 너희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우리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딸 좋은 집에 시집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도 끄트머리 하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의 앞날에 필요한 것은 그런 물리적인 기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지혜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메꾸어지면 여러분들의 일터가 윤택해지고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달라질 거예요. 삶은 노래가 되고 인생은 큰 교향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이 내 삶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은 진짜 놀라운 책이거든요. 거기는 성난 기도도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사랑도 있어요. 거칠게 몰아대는 하나님의 격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이 너무 찬란해서 마주볼 수 없는 황홀함도 있어요. 이 시어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 우리 인생길의 모든 고뇌를 솎아내고 다루어줘요. 믿습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10절은 무슨 뜻인가 하면 9절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진 영혼들이 골로새라는 이 우상의 도시, 이방 땅의 도시에서 그런 삶에 뭐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열매. 그 얘기를 10절에 이렇게 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이라는 말은 또 행하여라는 말은 함께 걸어가다 그 뜻이에요. 함께 걸어가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라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함께 걷자. 선교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국 인생을 하나님과 뭐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함께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들림을 받아요. 거기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등떠미 일어서 한번 걸어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풀어주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돼서 항상 우리와 일상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도 내가 저 어둠의 구석에 집어 던져지는 혹독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번 주간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함께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아주 자주 쓰는 용어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있고 수준이 있죠. 신분이 됐다고 수준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남자들 입영하는 날 보세요. 위병소 지나서 연병장에 딱 세워놓으면 아직 사복들을 입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장병들이에요. 장병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싹 위용소 정문 앞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갑자기 얼굴이 변합니다. 똑바로 안 하지. 말로 할 때 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옷을 싹 벗겨요. 팬티까지 다 벗겨요. 그리고 환복을 시킵니다. 내옷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옷을 국방색으로 다 갈아입혀요. 제가 입대할 때 몸무게가 58kg였어요. 지금보다 지금 한 62kg 되니까 더 몸무게가 안 나갔었죠. 그래서 광대뼈 승천에 정말 목은 가느다래가지고 뼈만 남았댔어요. 그때는 뭐 못 먹고 이래가지고 얼굴 색깔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군복이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치수를 재가지고 맞춰줍디다. 그 몸에 맞게. 착착착. 요즘 그 다큐를 보니까 훈련소가 변해도 우리 때 기준으로는 거의 호텔급이더라고요. 그때는 상중하. 그 기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으니까 바지는 거의 월남치마 수준이에요. 다 커요. 군화서부터 이게 막 다 빙빙 돌아가요. 이걸 입고 어떻게 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퇴소할 때 옷이 맞더라고요. 네. 이게 몸무게가 늘어나가지고 퇴소할 때 옷이 맞더라고요. 합당히 행한 거죠. 그게 합당히 행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수준이 갑자기 신분이 바뀐 것만큼 빛의 속도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신분이 바뀐 만큼 수준이 바뀌는 데에는 매우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즉 역사라는 시공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잘못 배웠어요. 한방 신앙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돼.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낼 삶의 과제가 있고 기도해서 이루어져야 될 과제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사는 삶을 기도로 다 대체해버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살지 않고 기도로 구호로 떼어버리는 삶의 오류를 범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려면, 즉 수준과 신분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첫 기도의 자리로 가지는 법은 없어요. 왜? 인간은 영적으로 본질상 이렇게 익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의 삶이 훨씬 익숙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툴툴거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애굽의 독소를 다 광야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죠. 그리고는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세워. 그 말도 무슨 뜻입니까? 그 과정마저도 구주의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사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하죠.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감동도 오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의식과 이성과 이해의 공간 속에 차곡차곡 채우는 느낌으로 설교를 듣는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보통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 아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느 분들은 아유 욕 받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욕을 봤다니. 인사말인데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설교를 듣는 습관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지 꼭 제 설교만이 아니라 이거를 내 의식과 이성 속에 차곡차곡 채우는 마음으로. 근데 채우다 보면 그게 당장은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지라도 살면서 언젠가는 끄집어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일단 들어두자. 그게 채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아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악을 써가면서 했던 그 말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게 어느 삶의 현장에서 툭 붉어져서 걸러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들어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게 나한테 감동이 되냐, 내 사정과 적합하냐, 여기에만 듣는 귀에 초점이 채널이 매몰되어 있으면 설교를 길게 우리가 못 듣는 거죠. 단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일단 들어둡시다. 예. 사실 이렇게 힘든 시간인데도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얘가 꼭 그래요. 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단 안 맞을 애들만 교실에 앉아가지고 야단 맞고 있어요. 예? 야단 맞을 놈들은 운동장에서 안 들어왔어 아직. 예? 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성실한 애들이 항상 안 그런 애들 목까지 야단 맞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시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계속 보내면서 그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채곡채곡 채워지게 합니다. 뭘 요구하는 거죠? 그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도성 골로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골로새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도록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순풍에 도술단 듯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말씀드린 대로 훨훨 자유롭게 인생살이가 펼쳐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유독 은혜가 가득해서 집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집안에 또 있어요. 꼭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항상 세상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만만치 않아요. 모처럼 은혜 받고 들어가면 꼭 누군가가 건드려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거기에는 견뎌야 되는 일이 있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이 있단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견딤과 참음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살피고 말씀을 마름할까 합니다. 이 견딤은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자 다시요, 저를 보세요. 이 견디라는 것은 내 쪽에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종말에 나타날 실제적인 영광, 그 소망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소망에 매달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힘은 내가 견디는 힘이 아니고 소망이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참음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장애물도 나오고 돌뿌리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와서 내게 수많은 경란과 갈등을 일으켜요. 견딤이라는 것은 먼 시선의 문제라면, 이 오래 참음은 순간순간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를 힘겹게 발목을 잡아채는 현실적인 장애물들과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이다. 빛과 등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소망의 힘을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너무도 확고하고 아주 견고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툭툭 나를 건드리고 나를 핥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으르릉 으르릉 같이 맞설 여유가 없어요.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가요. 지금 왜?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내 인생의 계산에 계산밖에 문제니까 그냥 아 그래 알았어 툭툭 털고 지나가요. 안 싸워요. 왜? 저 영원한 곳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있으니까. 나 지금 저거 봐라고 보고 가는데 아 이건 뭐야 알았어 됐냐 이제 툭툭 털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맞서고 으르렁거리고 에너지 소비하고 열내고 불내고 아직 거기에 열내고 불낼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 무게가 아직 그쪽에 있다는 뜻도 됩니다. 아직 안 옮겨진 거예요. 소망의 추가, 중심 추가.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나 잘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니 참는데 뭐가 기뻐요? 견디는데 뭐가 기뻐요? 소망이 나를 붙드는 힘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견딜 수 있고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또 한번 당선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나 2만 원만 꽂어. 가져가. 그러지. 2만 원 꺼내가지고 이 자식은 이걸 꽂아야 되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하고 있을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예? 지금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오래 견딤, 오래 참음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이 약속하는 그 기쁨의 소망이 매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도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감사를 가르쳐요. 이 감사의 이유가 뭐죠? 분명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빛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성도, 세 번째는 기업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 결론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 빛은 뭐의 반대 개념이죠? 어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속에 나올 때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어둠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은 우리의 옛삶의 그림자예요. 이건 단순히 빛과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삼으셨죠? 자기 백성, 성도를 삼으셨어요. 이유는 기업을 주시려고 가나안이라는 유업을 주셨어요. 지금 이 얘기를 적어도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이방 사람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암시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특권이나 전유물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위치에 영접하여 부름받은 이방인들에게도 공유된 유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빛, 성도, 빛이라는 것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둠이라는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그 기업을 같이 유산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 성도, 기업.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공유되는 축복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